여기 보면 되죠. 저는요 그냥 네. 객석에서 들으시는 분마다 다르실 수 있지만 지금 어디쯤이 자정일까 한번 고민하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의지가 있는 작곡가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정말 좋은 인격과 그 올곧이신 성품으로 한 길만 바라보고 가시는 제 자랑스러운 스승님이세요.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작곡할 수 있었습니다. 쌤 감사합니다. 천천히 가도 성실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작곡가 되겠습니다.